영주에서 대구로 가는 시외버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. 자리에 앉자마자 계함을 잤습니다. 그런데 한 시간 반쯤인가 버스가 대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. 왔구나 하고 눈을 떴습니다.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손을 뻗쳐서 버스 창을 가리는 커튼의 자락을 잡고 있는 거예요. 손을 제 쪽으로 뻗쳐서. 그래서 아주머니가 왜 손을 써 커튼을 잡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제가 이상하다 하고 그 아주머니를 쳐다봤더니 손을 내리면서 아유 팔이 아파 혼났어요.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. 팔이 아프세요? 그랬더니 커튼이 손을 놓으면 제 얼굴에 햇빛이 계속 쬐는다는 거예요. 햇빛에 제 얼굴이 그대로 타고 있으니까 너무나 안쓰러워서 커튼을 이렇게 바로 손으로 펴서 계속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.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. 한 시간 반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저는 지금도 그분을 잊지 못합니다. 사랑은 저런 거야. 자기를 그냥 주는 거라는 거죠.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. 결국은 큰 희생만이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느냐. 그런 작은 희생도 사랑의 큰 본질